국민의힘과 정부는 오늘 청년의 내 집 마련과 주거 안정 방안 등에 대해 다양하고 심도 있는 논의를 했습니다. 무엇보다도 당정은 청년의 주거 안정이 우리나라의 미래를 좌우하는 매우 중요한 문제라는 데 인식을 함께 했고, 특히 청년 주거비 부담 완화가 시급하다는 데 뜻을 같이 했습니다. 당정은 우리 청년들이 미래의 중산층으로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자산 형성과 내 집 마련 기회를 함께 제공하고 결혼, 출산 등의 생애 주기에 맞춰 혜택을 높여주는 청년 내 집 마련 1, 2, 3 주거지원 프로그램을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1년만 청약통장에 가입하면 2%대의 저리금리로 집을 마련하고 결혼, 출산, 2명 이상의 다자녀 등 생애주기 3단계에 걸쳐 추가금리 혜택을 드리는 프로그램입니다. 파격적인 청약통장과 전용대출로 청년들에게 희망의 주거사다리를 놓아드리겠습니다. 청년 전용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을 신설하여 보다 많은 청년들이 가입할 수 있도록 소득 요건은 현재 3,600만 원에서 5,000만 원까지 확대하고 가입한 청년들에게 최대 4.5%의 높은 금리를 제공하는 동시에 납입 한도도 월 50만 원에서 100만 원까지 늘려 내 집 마련을 위한 초기 자금을 모을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청약통장과 대출을 연계하여 이 통장으로 청약에 당첨된 청년들에게는 분양가의 80%까지 2%대의 저금리로 장기 대출해주는 청년주택드림대출을 신설하겠습니다. 이후에도 결혼, 출산, 다자녀가 될 경우 추가적인 우대금리를 제공함으로써 청년들의 전 생애에 걸쳐 주거 부담을 낮추어 드리겠습니다. 이와 함께 당장 내 집 마련이 어려운 청년들을 위한 금융 세제 지원도 강화하겠습니다. 월세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주택기금 주거안정 월세대출, 청년보증부 월세대출 지원 대상과 한도를 확대하고 높은 금리의 시중은행 전세대출을 저리의 주택기금 전세대출로 전환하는 대환 지원도 확대하겠습니다. 아울러 월세 세액공제 한도도 늘려 전월세 부담을 낮춰드릴 것입니다. 당정은 청년뿐만 아니라 고령자,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 취약계층 등 세대별 계층별 특성에 맞는 주거 지원도 지속 강화하여 국민의 주거 안정을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오늘 발표해 주신 내용 잘 들었는데 기존에 청년들이 가입해 있던 청약통장을 지금 말씀해 주신 새로운 청약통장으로 갈아탈 수 있는 방안도 마련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그 청약통장이 청년들이 청년 우대통장이라고 따로 별도 있습니다. 이게 이제 이미 가입하신 분들은 당연히 자동적으로 출시가 되면 전환이 되고요. 그동안의 가입 기간, 납입 횟수, 금액 이런 것도 그대로 다 100% 인정하게 됩니다. 그러면 아까 2%대 저리로 대출해 준다고 하셨는데 이거는 앞으로 고정금리로 가시는 건지 아니면 변동금리로 차후에 변동이 될 수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기본적으로 지금 현재 2.2% 최저 1.5%까지 가능한데요. 기본적으로 우리 정책 모기지는 고정금리 성격이 있지만 주기적으로 이제 변동이 있을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고정금리 성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언론인분들 추가 질문 혹시 있으십니까? 네, 소속하고 성명. 그 저 전세 사기 피해자 같은 좀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들도 좀 고민해 보신다고 했는데 민주당에서 지금 전세 사기 특별법 개정도 추진하고 있더라고요. 뭐 여기에 대해서 호응하실 계획이 따로 있으신지. 전세 사기 특별법이 지난번에 여야 합의로 통과될 때에 우리가 이 위원회의 운영 결과와 피해에 대한 지원 상황을 보고 거기에서 부족한 점이
나오면 그런 부분을 여야 협의를 통해서 개정을 하자라는 게 원래 전제가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특정 당이 제안하는 그 안에 정부가 응하느냐 아니냐 이런 문제가 아니라 그동안 전세사기 피해 지원위원회에 심사위 지원위원회에 평가를 놓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저희가 주도적으로 고칠 부분들이 있겠고요. 각 당에서 추가적으로 제기하는 부분들이 있다면 이 부분을 국회 협의를 거쳐서 합의를 통해서 반영을 할 방침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죄송한데 좀 크게 말씀해 주시겠어요? 청년 대상 주담대 대출 규모를 내년에 얼마 정도 규모 예정? 아 예정이요? 네, 당첨되겠습니다. 아 주담대 이게 이제 그 저희가 자료도 있습니다만은 이제 청년 전용 대출 같은 경우는 일단 통장에 1년 이상 가입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청약을 해서 청약이 당첨되면 이제 지원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출시는 아마 이제 그 25년 정도에 출시가 될 것 같고요. 대출은 출시가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각 이제 저희가 연도별 보면 청년들이 그 평균적으로 한 10만 가구 정도 그 청년들이 그 공급분양 주택 이런 데 수혜를 보고 계세요.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연간 한 10만 명 정도는 본격적으로 통장에 가입해서 이 대출에 수혜를 볼 거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제 그 평균적인 그 대출 금액이 보통 한 2~3억 정도 된다고 보면 거기에다가 이제 곱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예. 그 이 주택담보 대출은 당첨이 되게 되면 그에 대한 그 이제 중도금 잔금을 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거기에 대해서 현재 제도 설계는 전체 그 매입 금액에 80%까지 저희가 대출하는 것을 기준으로 해서 지금 설계를 하고 있는데 이 설계는 주담대는 결국 금융기관에서 대출이 오고 여기에 대해서 보증이라든지 기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서로 연결되면서 이에 대한 재원도 마련하고 부담을 낮춰주는 거기 때문에 현재 얼마 금액이다라고 현재 확정할 수는 없고요. 근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만약에 연간 한 10만 명 정도 그리고 평균 2~3억 정도로 한다면 이게 대출 금액은 한 20조 내지 30조가 되겠죠. 참고로 현재 주담대 전체 총액이 한 800조 조금 더 되는 수준이니까 거기에 대해서 우리 청년층의 비중을 생각하면 한 이걸 뭐 정확한 액수는 말씀드릴 수 없겠습니다만은 전체적으로 한 20조 내지 30조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 중에서 지금 말씀드리는 이 여러 가지 청약 통장 가입이라든가 이런 요건에 해당하는 대상자가 얼마가 될지 여기에 따라서 최종적인 혜택 인원이라든지 그에 따른 대출 금액은 변동폭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저희는 제도를 마련하고 그에 대한 재원과 그에 따른 부담 완화에 대한 정책적인 지원을 준비를 해놓는 거고요. 저희가 바랄 때는 상환 능력만 있고 또 이게 나중에 어떤 가계부채의 부당한 부담 또는 실수요가 아닌 투자 내지는 투기 수요로 악용되는 이런 범위를 저희들이 방지한다라는 그런 전제 하에서는 보다 많은 청년들이 이런 금융의 기회를 활용해서 중산층으로 진입하는 꿈들을 더 많은 숫자가 누릴 수 있게 되기를 희망하고 그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아까 청약 통장 납입 금액을 5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최대 금액 상환 상향하신다고 하셨는데 현재도 지금 청년들이 청약 통장에 월 10만 원씩만 넣으면서 그냥 청약을 유지하는 형태로 가고 있거든요. 이에 대해서 상향 자체가 청년들한테 도움되지 않을 거라는 지적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이해가 되죠.
그 부분은 지금 현재 저희가 이제 청약 통장이 그 일반 청약 통장이 금리가 2.8%입니다. 상대적으로 이게 청약 조건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다른 예금의 적금 비율이 굉장히 낮거든요. 근데 이거는 이제 특별히 이번에 신설하는 거는 금리가 4.5%고 여기다가 각종 통장에 대한 또 뭐 비과세나 이런 부분을 하면 훨씬 더 높다고 생각 말씀을 드리고, 또 이번 통장의 가장 큰 특징은 통장을 1년 가입을 해서 예서 자기가 청약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돈을 가지고 계약금을 내고 싶으면 지금 현재로서는 청약 통장을 해지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신규 가입이 안 되는데 이번은 1에 한해서 그러니까 계약금을 내기 위해서 이 통장의 돈을 일부러 인출하는 경우에도 그 돈을 그대로 이 통장을 유지하게 해줘서 이 통장에 가지는 저축 자산 정립 기능을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 조금만 더 그 보충을 하면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대부분의 청년이 한 달에 100만 원씩 어떻게 내릴 수 있냐라는 그런 형편을 지적하신 것을 저희는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를 들어서 뭐 결혼을 해서 아니면 좀 더 급박하게 그 희망하는 그 내 집을 마련하기 위해서 이런 제도적인 혜택을 활용하고자 할 경우에 보다 많은 금액을 넣으면서 자산 형성을 좀 더 빠른 속도로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열어준다라는 측면이지, 이걸 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대다수의 청년들과 동떨어진 뭐 그런 이 대상들에 대한 혜택을 주기 위한 것은 아니다. 예, 그런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충분히 정책적인 고민과 배려를 하고 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